재미난 사진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바위가 코끼리로 보이고 화장실 세면대가 사람 얼굴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변상증 혹은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은 바위나 세면대인 줄 알면서도 그 형상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올해는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남북관계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왔죠. 한국 천주교회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많은 순간 여전히 남북관계에서는 갈등과 적대감이 먼저 일키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화해보다는 갈등이 익숙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화해를 향한 여정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민족화해 운동의 출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조국의 광복이 성모님의 도우심이라 믿으며 그 소식에 감격했죠. 하지만 그 기쁨은 금세 끝나버립니다. 한반도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미국과 소련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남북을 오갈 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벽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북한 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으로 교회 소유의 토지가 몰수되고 성직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조선시대 때 겪었던 박해가 아직 생생했던 남쪽 천주교회는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를 악마라고 부르며 가톨릭과 악마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천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북쪽에서 벌어지는 박해에 대해 남한 천주교회는 강하게 대응했고 이런 대응은 연쇄적으로 북한에서는 천주교회를 위협적 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진짜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6.25 전쟁. 이 시기 교회는 전쟁으로 인해 순교자가 발생하고 교회 건물이 사라지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우리 마음속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965년 주교들은 6월 25일을 기억하며 친북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치기로 결의합니다. 남북이 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불러도 응답이 없는 현실에 친북의 교회는 북한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죠. 19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위험하게 보면서 교회 역시도 경직된 시선을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내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자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자연스레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물론 교회는 매년 남북관계나 통일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 1980년대에 한반도 화해와 일치를 향한 여정에 아주 결정적 변화를 만든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맞이하게 되는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님 방한을 추진하죠. 그런데 이때 교황청에서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북한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왔습니다.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 출신이었던 성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다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니 북한의 신자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교류가 불가능했던 북한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비록 친목의 교회라 할지라도 북한 지역의 교도권은 남한교회에 여전히 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황청의 질문을 받고 북한교회에 대한 남한교회의 책임감을 자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큰 틀에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의 형제들이라 부르게 되죠. 북한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악마. 이렇게 단순히 도식적으로만 생각하던 한국교회가 이제 북녘에 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발전한 것이죠. 왜 인간관계에서도 막 이놈 저놈 하면서 험하게 부르다가도 형님, 동생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발전되듯이
한국교회 민족화해 운동은 1984년을 중심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2년 설립한 북한 선교부는 3년 후 북한 선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주교회의 공식 기구로 승격되는데요. 이제 그만큼 북한 교회에 대한 한국 주교님들의 관심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을 일방적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금 한계이긴 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서울에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한교회는 전 세계교회 앞에서 반공이 아닌 평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이 대회에서 북한교회 신자들을 공식으로 초청했지만 북한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응답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한반도의 남쪽 신자들만 참여한 이 대회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여러 차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고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1990년대입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민족화해 운동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1991년 교회는 침묵의 교회라는 표현이 북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문의 명칭과 문구를 수정합니다. 한 핏줄 한 결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교회는 한쪽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넘어 남과 북이 화해의 당사자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동안 서로에 대해 가졌던 증오심을 뉘우치길 바라는 단계에 이릅니다. 교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사람, 무관심인 사람, 화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등 다양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평화로운 한반도는 먼 미래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악마라고 칭했던 대상을 형제라 부르게 되고 북한을 선교의 대상에서 화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이른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민족화해 운동의 결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적대감을 갖게 했고 때로는 분주한 일상에서 남북 문제를 무관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미움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매주 화요일 봉헌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그 미사의 파견 예식이 끝나면 교우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평양의 장충성당 신자들과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자는 약속을 매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한반도의 모두를 향해 평화의 예언자가 되라고 초대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평화가 더 익숙한 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